중년 여러분들의 삶을 보다 품격 있게 변신시키는 프로젝트 시리즈 중년의 품격. 제가 이제 남자 편도 한번 했었고. 네, 맞습니다. 여자 편도 한번 했었고. 이제 네. 새로운 시도를 계속 해야 되잖아요. 오늘은 부부입니다. 네, 부부편을 준비했어요. 좀 쌍으로 네. 이제 변신을 시키면. 그렇죠. 아, 대박일 것 같아요. 아. 그렇죠. 한 명 따로따로 변신시키는 게 아니라 네. 두 분의 그렇죠. 모습. 한 생각 번에, 이런 걸 한 번에 저희가 네. 변신시켜드리고 아쉽잖아요 한 명만 그렇죠. 변신시켜주면 예예 아니 남편만 변신시켰더니 아내가 항의를 해요 맞아요 아내만 변신시켰더니 남편이 항의를 맞아요. 해요 맞아요 예. 둘 다 안 시킬 수는 없으니까 둘을 한꺼번에 시켜버리자 맞습니다 아, 이렇게 해서 여러분에게 부부가 어떻게 변신하는지 그 모습을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주인공의 변신을 지켜보는 재미와 함께 내 남편도 그리고 내 아내도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을 조금 가져보면. 내 중년의 삶, 그 이후에 노후의 삶도 좀 더 재미있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맞습니다. 네, 제 그래서 마음이에요. 네. 네. 그래서 오늘 중년의 품격 변신 플래너에 여러분들 나와 계십니다. 네네. 자, 먼저 살다 바람도 우아하다 오. 가수 진미령 씨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예. 예. 저는 오늘 글쎄 이 지금 중년의 품격 부부편에 나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네. 나도 언제까지 혼자 살 수는 없지 않겠나. 아. 그래서 이 시간을 통해서 네. 이것저것 한번 생각을 해보는. 아니, 만나는 분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요, 없어요. 아니, 없어요? 그런 기대감에 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아. 앉았어요. 기대됩니다. 아니, 지난번에 나오셨는데 혹시 오늘 소개팅 프로로 착각하고 나오신 건 아니죠? 아, 그런 건 아니죠. 아니, 선생님이 혼자 어필하고 구하시려고 나오시는 건 아니죠? 공개 구호 같은 거 하시려고? 아니요, 아니요.